자, 큐. 자, 고. 저희 기간사로 정진복 프로 만나놨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의 주에 정진복입니다. 네, 기간의 자랑. 아유, 잘 알죠. 기간의 컨셉?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간의 심장? 아, 네, 아닙니다. 기간의 막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맞잖아. 아, 막말, 막말 저 적어. 나 조금? 막 욕하고. 애들 막 때리고. 네. 막. 남자와 여자, 이런 거. 그, 기간 낚실 때. 이게 뭐 좀 이제 약간 뭔가 그 리뉴얼 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과정에서 특징 좀 설명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가이드 회사이기 때문에 티타늄 싼 제품의 티타늄 가이드를 착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품도 이제 싸다 저렴한 저렴한 네. 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생산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말고 이제 바다 쪽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다 쪽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그 자랑, 내가 알기로는 그 충격적인 워런티. 아, 그렇죠. 설명해 AS. 주세요. AS. 우리는 보유소가 필요합니다. 아, 진짜? 사연이 보유소 책임하십시오. 안 합니다. 보유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간이지 로고 하나만 있다면 끝까지 뭐 보상을 책임지는 기간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혹시 낚시대가 MH대가 부러지면 네. H대나 다른 스펙으로도 교환이 가능한가요? 비용 지불하고? 비용 지불하고, 예. 비용 지불하고 한다면 그거 네. 아마 해줄 겁니다. 네. 내려가면 거꾸로 지불 안 해주겠죠? 어, 내려가면은 좀 그렇고 올라가면은 조금 조금만 지불하면 네, 조금만 지불하면 정진복 가게에 상의하라. 가게 어디 그렇죠. 있다고? 우리 홍해수부호댁 부산 강서구 식망로에 이제 이사했기 때문에 매장이 큽니다. 루어 낚시에 모는 거 1층에는 민물, 2층에는 바다. 한번 꼭 부산에 오시면 돼요. 바다 안 하는데 확실합니까 근데? 네? 바다 안 하는데 확실해? 바다 안 하는데 본인 자보다 잘 안 가잖아요. 바다 어이 다시 8년 전에 내가 부실이 140못 봤나? 내가 9년 전에 8년이 부산 터뜨렸다. 네, 진복이랑 친하게 지내서 거의 코스프레도 가능한데 형님 막 그만 걷다가 딱 그렇죠, 가면 그렇죠. 멈추니까 관심이 그렇죠. 뚝 떨어지대. 형, 형 나 베스? 이게 기교가 기교가 베스. 베스가 많다나 약간 바다도 대단합니다. 근데 바다는 주종목이 아니라서 저는 항상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네, 다물고? 사실, 원래 하면 안 돼요. 모르는데 얄팍한 지식은 안 됩니다. 확실하군요. 네, 확실합니다. 진짜? 기간 우리 집도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들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낚싯대 스펙 이런 거 쭉 한번 그 몇 개 그 층별로 가격대별로 몇 개 정도 있고 지금 죄송합니다. 쓰리고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티타나츠도 지금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와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거 소개해야 되는데. 그게 소개해야 되는데. 베스트는 와 있어요. 베스트는 와 있는데. 바다 쪽에. 아, 요거 방송 시간. 가이드. 월요일. 저녁 10시 30분. 방송이요? 저와 함께 가시죠. 주세요. 가이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잡힌다는 보장은 없는데. 재미는 있어. 열심히. 예전에도 진짜 말빠르시네. 입으로 낚시하면 피디님이 이게 말을 줄이네. 자꾸 제재가 오지. 입으로 낚시하면 게리 도빈스도 쳐. 아이고 나지. 도빈스 낚시 못하니 이거 맞지? 발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하네. 약간 아직 안 그렇게 못하고 싶게. 진짜 막말만 하면 유재석인데. 아 유재석 대장하지. 다 잡고 싶은데 막말이 안 돼. 아 참아. 방송 어려워. 평소에 언행이 나처럼 바라야 돼. 아닌가? 네. 여기까지 할까? 하이피치까지.